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남한산성에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뭐 피크닉도 하고 그런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요. 근데 이런 공간 속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죽어가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친구들을 구출하려 왔는데, 바로 구출 작전 매년 하는 거지만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데 보면은 물들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수로가 좀 작게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아, 얼마나 올라왔다고 힘들지? 아, 운동해야겠다. 이 양서류 친구들은 봄철만 되면은 이렇게 개울가에서 이렇게 산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있으면 보통 산란을 다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다가 안에다가 알을 그냥 둥성성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고인물에서 계속 썩다가 죽다가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한번 여기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곤충들이 이렇게 빠져 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도롱뇽이나 이제 개구리, 올챙이들이 태어나면은 좋은 먹이가 됩니다. 나오긴 하네. 여기 있다. 여기 보면 도롱뇽 알이 있죠. 이 친구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산란을 해요. 이런 거를 좀 꺼내다가 옆에 개울가로 주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게 시즌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주위에 되게 많습니다. 이게 개구리도 나오고 도롱뇽도 나오고 뭐 별의별 거 다 나와요. 자, 와, 여기는 그냥 눈에 바로 보이네. 아, 여기는 또 엄청 많네. 이게, 와, 이게 진짜 많다. 시기가 좀 일러가지고 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보통 이게 4월 초에도 입고한데, 지금 여기 보면 알 있죠. 이게 도롱뇽 알이 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알 있고, 와, 근데 보면 여기 다 붙여놨습니다. 애들이 지금 상태까지는 애들이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조금만 있으면은 다 죽을 겁니다. 이게, 와, 물 너무 차갑다. 와, 진짜 많네. 이거를 제가 우선 1차적으로 하는 거고,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촬영해서 좀 살려주고 4월 초쯤에 와서 또 해줄 거거든요. 그때 똑같은 장소 똑같이 와서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는 벌써 변태하기 시작했네요. 징글징글하게 많은데. 보시잖아요, 저 도롱알이. 아, 이렇게 도롱뇽 알인데. 여기 있던 거 지금 이게? 어, 있네, 얘가 이게. 네, 이거 이게 지금 보호되고 있는 종인데, 이게 계속 여기서 막, 이게 지금은 이런데 또 산란 또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아, 터지, 다 이게. 네, 세네배 또 하면 또 막 몰려있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맨날 하거든요. 아이고, 알도 있다, 이렇게. 와, 아이고, 그거다. 여러분들, 여기 가재들이 좋아하는 엽새우라는 거. 오, 도롱뇽 나왔어! 어, 도롱. 예, 도롱뇽 나왔어요. 도롱뇽. 아, 걔들이 지금 품은 거잖아. 예, 얘네들이 나온 건데 얘도 같이 풀어줘야겠다. 여러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근데 알을 저렇게, 야, 알 저게 많이 나왔네. 한 마리가. 저 위에도 지져봤어? 아, 저기 위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있으면 곧 아니, 이쪽으로. 예, 위에 쪽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고.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고 가신 아저씨 분들은 굉장히 착하시네요. 가끔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응원을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하수구에서는 그냥 이 정도 나온다는 자체가 우선은 좀 아쉽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이 정도 나온 거지, 이게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이 정도 나오고, 일주일 있으면 또 나오고,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물론 여기서 먹고 살다가 한 수십 마리가 도롱뇽이 돼서 나올 수는 있지만, 우선은 이게 확실치도 않고 여기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호되는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두기에는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선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자,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 와, 여긴 개구리 알도 있네. 개구리 알 종류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건져 올려볼게요. 와, 이게 개구리 알입니다. 이게 산개구리 종류일 거예요, 아마. 이게 초등학교 때 이제 문방구 앞에서 예전에 올챙이도 막 판매하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사서 키우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호 차원에서 이제 채집이나 이런 게 다 안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개체수가 항상 많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얘네들 습성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깝게 죽는 애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죠. 야 이게 또 진짜 많네.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한 번에 뜯을게요 그냥. 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뿌리채 뜯을게요. 이거 이끼. 와 이거 그거다. 오요요. 야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부화를 안 했어요. 부화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부화하면은 이거 못 건져내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때 되면은. 아 잠깐 우선 작업 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 하려고? 어떻게 도룡이 아 여기서 두면은 장갑이나 또 갖고 와서 하지 손실이게. 얘들이 뭐가 될 건가? 도롱뇽 개구리야. 그 거기 도마뱀처럼 생긴 거? 네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어 그래 벌써 썩은 냄새 난다. 그래 죽었네. 안에 있는 거 건져내면은 오, 크다 얘는. 예, 썩어서 죽었네. 아이고 냄새가 나. 죽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지금 나. 빨리 왔어야 되는데. 수고하세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이번에는 또 아주머니들께서 지나가시면서 좀 힘내라고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잘 몰라서 개선을 안 하는 거지. 이게 알면은 사실 개선을 할 의향이 있으실 건데 사실 구조적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막 산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조금만 이제 관심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매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죽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냄새가 나고 등산객들도 불편할 거예요. 냄새가 나고 하면 그때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한 번씩 퍼내고 하면은 늦죠. 이것도 도롱뇽 죽은 것 같은데. 어 얘 살았다. 살았나? 죽은 것 같은데 안 움직이는데. 어 살았네. 아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생물 많이 기르면서 느낀 건데 이 친구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뭐 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아무런 불쌍하잖아요 그냥. 뭐 잘 살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갇혀 죽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살아가다가 뭐 잡아먹히거나 잡아먹거나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약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했는데도 우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좋게 수백 마리는 넘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수정란이고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입대 와가지고 폐사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하얗게 돼서 다 부패되고 했었는데 우리 이 친구들은 이제 약간 청정지역의 지표종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도롱뇽이. 그래서 깨끗한 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리 친구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구출작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일곱 종류의 도롱뇽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꼬리치레 도롱뇽이라고 해서 그 친구는 이제 초일곱수 진짜 엄청나게 깨끗한 그런 지역에서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 청정지역의 지표종인 우리 도롱뇽 그리고 개구리 친구들을 약간 보호하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탱글탱글하네. 여기가 좀 크니까 여기다 많이 풀어줘야겠다. 네, 여러분들 그 차이점 아시죠? 도롱뇽은 이제 올챙이 시절에 이렇게 생겼고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고인물이라고 해야 되죠? 물은 흐르지만 얕게 그리고 조금 완만하게 천천히 흐르는 이런 곳에다가 풀어줄게요. 야 이건 미역줄기야 뭐야. 아, 이제 거의 다 풀어졌네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거를 빨리 와서 해야겠다 했는데 드디어 와서 하네요. 그리고 4월달에 와서 또 할 거고 주기적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은 저기다. 자 여러분들 근데 참고로 이 도롱뇽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채집이나 사육이 불법이에요. 이 친구들은 진짜 항상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산란은 잘 하는 편이지만 양이 많은 이유가 좀 살아남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나중에 성장해서 무럭무럭 알 많이 낳고 우리 곁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굿즈작전 있으면 저에게 댓글이나 메일, 카카오톡 등등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은 도움을 못 드려도 조금씩 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드디어 가는구만. 아, 집에 가야지. 아, 석시원. 아, 내 뜰채 어디 갔지?